이번 시간에 학습할 목표를 미리 살펴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미리 확인한 다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말티스 종류의 강아지가 있죠? 자, 이 부분을 몸은 짧게 하고 다리 부분들을 갖다가 앞다리 뒷다리를 약간 여유스럽게 길게 남기면서 둥근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또한 머리 부분도 어떻게 돼요? 둥글게, 그죠? 전형적인 펜미형 스타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클리콤이라는 겁니다. 클리콤인데 바로 클리콤을 덧날을 끼워주는 거예요. 덧날을 이렇게 끼워서 이 부분을 해주게 되면 보통 클리퍼 날의 두께보다 덧날을 키우면 좀 더 두껍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주는 미리수를 갖다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몸부터 클리핑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자 해서 턱 부분까지 그대로 연결돼서 커트. 자, 가슴 부분도 그대로 훑어가면서 우회 부분을 연결. 연결을 할 때 요만큼 다리 부분을 갖다 둥근 형태로 우리가 해서 남겨주는 거겠죠. 살짝 자 이 상태로 갑니다. 때는 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귀 부분도 또한 이런 식으로 해주죠. 자, 몸이 깔끔하지가 않은 부분을 갖다가 한번 가위로다가 다시 재차 커트를 해주죠. 자, 이때는 몸을 해줄 때는 저희와 같은 곡선 가위, 즉 커브 가위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겠죠. 자, 커브 가위 사용을 해줍니다. 자, 뒷다리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났고요. 다음은 꼬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잡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딱 해서 이 부분을 잡고서 끝으로 살짝 커트 해주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살짝 해서 끝의 부분을 잡아서 밑으로다가 살짝 내려주죠. 내려주고 그 다음에 빗질을 해주고 나서 반원을 그리듯이 커트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리듯이 커트해줍니다. 눈에 들어가는 눈 부분, 이 부분을 우선 커트해주고요. 살짝 이 부분이 찍힌 부분인지 커트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입술선 있어요. 입술선 오케이. 자, 여기 입술선 커트해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 부분을 살짝 이어지게끔 커트.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다가 측면 부분을 전부 다 커트해 주죠. 자, 머리 부분은 둥글게 형태를 잡아주죠. 이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수술 없앨 때는 이와 같은 숟가위로 좀 더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귀 부분 커트를 하겠죠. 귀 부분을 잘 내리고 둥근 형태 잘 내리고 나서 잘 빗질 해주세요. 잘 빗질 해주고 둥근 형태를 살짝 건입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살짝만 해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염색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꼬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꼬리 부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색깔로 다 저는 지금 하고 싶어 갖고 지금 그러면 꼬리를 중간 정도로 갖다 이렇게 꼬리빗으로 나눠주세요. 자,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 밴드로다 해서 그 부위를 털을 앞에 대열될 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꼬리 부분을 갖다가 코일로다가 밑에 부분을 딱 이렇게 해서 받쳐주게 되겠죠. 네, 받쳐주고, 자, 이렇게 받쳐줍니다. 받쳐주고 나서, 자, 받쳐주고 염색약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도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도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자. 도포를 해준 염색약을 그대로 갖다가 자. 털을 한올한올 옆으로 빗겨가면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염색약이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위에 그 간격을 두고 염색약이 도포가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걸 호일로다가 잘 싸줘야 되겠죠. 그래서 호일로다가 해서 이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싸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죠. 새로운 호일로다가 해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싸줍니다. 싸주고, 네. 뒤에 부분에, 꼬리 부분에 털이 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뒤에를 접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연 방치해서 뭐냐면 한 20분 정도가 이제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빨리 할 경우에는 드라이어를 이 부분에 약간씩 핸드 드라이를 쬐줍니다. 그럼 15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물로 다 싹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양이 많은 경우에 샴푸를 좀 하는데 샴푸를 갖다 할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고요. 조금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의 샴푸는 염색 자체가 흐려지게 또 만들거든요. 이런 염색 색채를. 그래서 적당히 해주는 거죠. 염색하기, 바로 염색하기, 바로 샴핑, 베이싱까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쇼 미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델계는 잘 선발된 푸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클립이 우리가 미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콘티넨탈 클립이에요. 그래서 이 클립의 스타일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클리핑 들어가 보는데요. 클리핑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 1mm나 아니면 0.7cm 정도를 갖다 이 부분을 갖다 밀어줍니다. 네, 밀어주고 바로 여기 부분만 남기게 돼 있죠. 또한 밑에 다리 방울 부분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클리핑을 지금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얼굴 부분 좀 지저분해서 좀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커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커트 들어갈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방울은 허리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뒷다리의 방울 또한 어떻게 뒷다리의 관절을 보호하고요. 또한 앞다리의 방울 또한 앞다리의 어떻게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통 부분. 자, 몸통 부분은 잘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해주고요. 해주고 나서 서서히 자, 또한 로제도 빗질 해주고, 전부 다 밑에 방울 또한 빗질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그 부위를 둥근 형태,
자, 가슴이 시작되는 부위서부터 이 부분까지 둥근 형태로 만들어주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나서 그 다음 여기 부위를 자, 커트를 하십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커팅 작업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이제 세팅 작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눈앞에서 기선까지. 그러면 자, 여기 요 정도가 나눠지는 거죠. 딱 나눕니다. 자, 자, 이 부분을 먼저 고무줄로다가 살짝 간격을 나눠줍니다. 자, 됐습니다. 또한 해고 나서 기부분이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묶고 나서 기부분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걸 주의해서 너무 올라갔으면 기부분의 털을 약간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형태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눈이 쭉 올라가게 묶어져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딱 빗질하고 뒤에 부분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뒤에 부분을 딱 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뒤로 쫙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살짝 앞으로 다 이렇게 살짝 오는 거겠죠. 그 부분을 잡다가 다시 한번 손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살짝 빼줍니다. 그러면 딱 이제 수엘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수엘이 만들어졌으면 바로 우에 거랑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요. 자, 우에 뒤에 부분 있죠. 묶은 뒤에 부분을 반을 나눠줍니다. 반을 나누고 나서 바로 앞에 부분하고 연결하는 거죠. 바로 앞에 부분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도록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수엘이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팅을 하는데요. 세팅을 이제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스프레이를 잘 선발하는 건데, 강력 스프레이가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 그러고 나서, 자, 서서히 털을 뒤로 이제 빗질을 딱 해냅니다. 자, 해놓은 상태에서 먼저 이 수엘 부분이 잔털들이 나와있어요. 그 털들을 다 살짝만 어떻게 돼? 그 부분을 약간씩 해줘야 되겠죠. 잔철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모아줍니다. 자, 모아지고 앞에 있는 털을 서서히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면서 스프레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뿌려주죠. 뿌려주고 또 한번 빗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여기 뒤에까지 다 스프레이 작업해서 털과 다 세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길을 풀고 빗질을 쫙 이렇게 해주죠. 밑으로다가 자,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그 부위를 잘 내려놓고 나면 바로 내려놓고, 혹시가 긴 경우에는, 긴 경우에는 커트를 조금 해주고요. 살짝 라운딩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콘테이너 클립의 최종 마무리 미용이 끝이 난 단계입니다.